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작은 마을에서 온몸이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. 이 사건으로 온 마을이 공포에 휩싸이고 온갖 괴담까지 확산됐는데요. 이후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이 시신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? 그리고 시신을 둘러싼 루머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? 그냥 시신도 아니고 극도로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요? 예, 이거를 신고한 분은 그 매실밭의 주인입니다. 그때가 2014년 6월 12일이니까 한여름일 거예요. 6월 12일 아침 9시경에 네. 전남 순천에 있는 한 농가에서 그러니까 자기 밭에 시신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경찰이 즉시 이제 현장으로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모습이 진짜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. 그때 당시 사진인가요? 예, 저게 당시의 네. 모습입니다. 신발이 벗겨져 있네요. 약간 바지를 내려... 아, 바지도 팔잖아요? 네. 그 배에는 뭔가 잔뜩 모여있죠? 네. 저 하얗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구독입니다. 아~ 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구더기가 시신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. 진짜 좀 보기가 힘드네요. 못 보시겠어요? 네. 구더기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? 네,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사실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데요. 저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 어떤 모 지역의 아파트에 거만을 와달라고 경찰에서 네. 부탁을 해서 갔는데요. 갔는데 경찰분도 안 들어가시고 시신 운구하시는 분도 안 들어가려고 하신대요.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 전체가 구더기로 쌓여있는 경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실제로 네, 오래된 건가요? 오래됐죠. 부패된 시신에서 저렇게 구더기가 꽤 많이, 아니 저보다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. 사실 현장에서는 그 빗자루로 썰어가면서 해요. 아니요.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. 예. 그 당시에 시신은 이제 이 매실밭 한쪽에 네. 잡초가 좀 무성한 자리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요. 네. 아, 운동화는 이제 벗어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머리는 이제 다 빠진 상태. 두피 자체가 듬성듬성 벗겨져가지고 여기저기 널린 상태. 하여튼 뭐 온몸의 한 80% 정도가 아주 심하게 부패돼서 거의 뭐 살이 없는 상태. 네, 그런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. 와, 어떻게 사람이 다니는 밭에서 발견된 건데 이렇게까지 방치가 돼 있었을까? 발견 당시 그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. 하의는 검은색 면바지였고요. 옷은 6월인데도 점퍼에 내복까지 입고 있었는데 다만 내복이랑 점퍼가 위로 약간 올라와 있고요. 네. 그래서 구더기 증식이 보였고 아니 6월이면 이렇게 막 덥 시작할 시기잖아요. 근데 왜 점퍼에 내복에 저렇게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? 산간 지역이고 이러니까 네. 두꺼운 걸 입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소지품도 옆에서 발견됐는데요. 네. 에코백이라고 부르는 삼가방도 있고요. 이게 나뭇가지에 묶어서 들고 다닌 듯 했고요. 안에 빈 소주병 두 개와 빈 막걸리병 한 개가 들어있었습니다. 가방 안에는 상한 매실 열매 3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. 양말, 러닝셔츠 같은 것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신분증은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.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처음 확인해야 되는 게 지문 아닐까요?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걸 영어로 이제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거든요. 네.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지문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지문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부패돼서 건조됐어요. 네. 그래서 당장 지문을 채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말라붙어 있었던 거네요, 그렇습니다. 피부가. 동네가 좀 작은 지금 마을이라고 했으면은 보통 동네 분들이면 서로 얼굴도 알고 하니까 그렇죠. 물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? 맞습니다. 거기는 뭐 84가구에 아마 한 네. 150명 정도 네. 거주하고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. 네. 네.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는 뭐 저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, 젓가락이 몇 개까지 아는 정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관들은 탐문 들어가면 금방
찾을 거라고 네, 생각을 네. 했었어요. 네, 네. 그렇죠. 그런데 그 마을 아무리 뒤져도 그 마을에서 사라진 노인은 없었습니다. 아.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아 저건 뭐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된 거 아니야? 또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부패된 시신을 누군가가 아. 여기에다가 옮겨 놓은 거 아니냐? 뭐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건 사실이죠.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체가 발견됐던 밭의 위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밭의 위치. 네. 저기를 가려면 그 밭의 주인 박 씨가 설치한 약 1.5m의 철제 문을 통과해서 30도의 경사진 도로를 쭉 올라가야 되고요. 그로부터 25m를 더 주행하면 밭 안쪽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요. 실제 그 당시에 밭 주인은 철제 문은 잠궈놓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. 근데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 안쪽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구 철제 문을 통과해가지고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요? 최초 발견한 분은 그 매실밭의 주인 박모 씨예요. 네. 이분이 이제 매실 그 묘목을 심어놓고 있었는데 그 전날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묘목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나무가 괜찮은가 보려고 거기 올라간 겁니다. 갔다가 이제 그 시신을 발견한 거고요. 근데 밭으로 돌아다녔거든요. 돌아다녔는데 사람 죽어 있더라고요. 근데 부패가 다 돼 있고 완전 노숙자라 옷도 갖다 이제 겨울 옷 비슷한 뭔가 있고. 그런 처지라요. 게다가 이 사진 보시면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 바로 밑에 최초 신고자 박 씨가 소유한 고추밭이 있는데요. 이 고추밭 3-4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엔 매일 밭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. 박 씨는 평소 고추나무에 탄저병을 예방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농약을 뿌렸는데요. 근데 전에는 시신을 아예 못 봤을 뿐더러 시신 썩는 냄새조차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 한 3-4m 주변까지는 굉장히 자주 들렀던 지점인데 그렇다면은 어디 다른 곳에서 오래전에 살해를 한 다음에 시신을 밤새 그 자리로 옮겨놨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? 당연히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.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워낙 시골이고 밭이 사유지다 보니까 CCTV 같은 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누가 데려다 놨다는 또 그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. 와, 진짜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는데요. 요즘에 진짜 점점 CCTV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. 지금 뭐 이게 살인인지 자연사인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실마리조차 없는데 어떤 사연인지 파악을 하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정체부터 그렇죠.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가장 손쉬운 DNA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. 네. 근데 문제는 시신이 너무 많이 부패가 돼서 훼손이 많이 된 거죠. 그럴 때는 이제 피부나 뭐 아니면 구강 상태를 채취할 수 없으니까 가장 오랫동안 DNA가 살아있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어디일까요? 뭔가 몸의 안쪽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확합니다. 뼈 안쪽이 가장 네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부검을 하면서 여기 넓다리 뼈 있죠? 대퇴골. 네. 네. 대퇴골을 톱으로 잘라서 그 안쪽에 있는 골수를 뽑아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. 유전자. 네.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너무 부패가 됐으니까 적확한 판단을 위해서 안쪽을 네. 검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러면 오래 걸리더라도 결과가 나왔나요? 그 결과가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. 충격적이요? 네. 그 시신의 정체는 바로 유병헌이었습니다. 아, 약간 9년 전 이맘때쯤 일어났던 그 세월호 참사와 관계된 인물이죠.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전 세모그룹 회장 그 유병헌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